아, 이거야. LB를 누르면 이게 나오네. 여기서 어떻게? 아, 이렇게 해 주면 여기를 딱 부수게 그. 아하. 아, 이런 식으로 공습을 유도할 수도 있구나. 그렇구만. 야, 이것도 좀 처리해 봐. 대편하네. 이렇게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와. 소통을 안 합니까? 뭘 또 소통을 안 해요? 미안해, 아재여서 미안해. 이쁘게 봐줘. 사랑해. 가자. Hey, four snatches up ahead. We've got this. 아, 싹 쓸어버려. 야, 다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스탬플로 날려버려. 팀킬이 안 돼서 아쉽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내가 얼마나 채팅도 잘 읽어주니. 게임을 못하는 건 이해해. 아재니까. 하지만 그 뭐 이상해 뭐 이런 나쁜 말은 하지 마. 알았어? 오,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줘. 알았지? I'm requesting an airstrike. 여기. 야, 잠깐만. 나 쏜 거 아니야? 야, 지금 나 쐈네. 이런 씨. 야, 똑바로 안 해? 야, 깜짝 놀랐네 나 지금. 건담 마지막 핸지 알아서. 얘네들, 야, 얘랑 싸울 땐 엄폐할 수도 있어. 공습 안 되냐, 얘는? 어, 공습, 그래, 공습. 오케이, 야, 지금이야. 이게 물집이 왜 거기에 달렸지? 어디서 오는 거야? 잠깐만, 물집이 어느 쪽에 있지? 뒤로 돌아가자.
킬각 나오네. 킬각 나오고요. 근처에 가서 뭐 버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야. 와, 머리 턱 뜯어버림 그냥. 벽 어디? 어느 벽? 여기? 부서. 가자. Hey, you guys all right down there? Well, so far so good. Hey, any idea what's up ahead? There's a lot of bad guys. Big ones too. Big, huh? You know, I think we can handle big. Haha! That's the story of my life. 예전에 기어소보 콜 진짜 그 뭐냐? 럭비 선수 그 미션 개오졌었는데. 지 혼자만 럭비를 하러 가. 로코스트 앞에 있는데. 진짜 그런 캐릭터성 그런 건 이번 작품에는 없어. 그냥 이번 캐릭터성은 금수저의 아들. 금수저는 아니고 금도금의 아들. 마커스 피닉스의 아들 JD 피닉스의 스토리. 아 이거 잠깐만 뒤에 뭐 있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면 연속적으로 쏘는구나.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네. 간다 돌격. Yeah, 진짜 내가 고기방패고 완전 내가 고기방패고 그냥 주된 화력은 공습이야. 이렇게 큰 걸 치워버려? 이건 드네. 같이 들자. 건담스 오브워퍼. 아 이렇게 반만 열고 가는구나. 입구만 만들어서. 갑자기 뭐 미친 듯이 막 10배 자기 몸에 10배 되는 거 무슨 들어서 날리거나 그런 건 아니네. 야 또 나왔어 얘. 버시기부터 일단 무조건 아래 달린 거부터.
괴물이 불쌍해 보이지. 얘는 그냥 태어난 죄밖에 없어. 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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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오케이 킬각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입을 그냥. 예. 한 입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입 그냥 개 크게 만들어줬어. 배티는 진짜 내 취향이야. 마지막 챕터 해방.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네. 자 이제 로커스트 여왕을 만나러 가는 냄새.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정말 신기한 거 나오네. 오 잠깐만 이거 매복당하는 느낌이 있네 이거. 뭔가 천천히 갑시다. 실로 하려면은 윈도우 10이어야 됩니다. 야, 너무 아픈데. 이거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얘가 근본적인 원인이네. 개 3이네. 아, 뭐야. 촉수를 무슬해. 야, 구르기도 한데. 뭐야? 촉수를 앞에 두고 Y를 눌러서 잘라내십시오. 아! 요 세 번째 요거 노려. 요기 약한 놈이야. 됐다 이거다. 일로와. 야 일로와. 뭐야 못질하는 거야? 스탬플러였어 리얼 진짜. 야 이거 리얼 스탬플러야. 야 촉수가 다시 자라는 거를 막으래. 됐어. 목은 뽑아버림. 왼쪽 거를 쐈는데 오른쪽 게 뻗네. 3미로 3미 됐습니다 이제. 나와 나와.
됐어. 이제 정상 만들어줬어. 이제 2미까지 왔어. 1미 가는 거야. 마지막이다. 미수 공인. 야 잠깐만, 저기 우리 동료들 타 있는데. 살았나? 야 뭐야, 안에 사람이 없는데? 잠깐만 있어봐. 야 잠깐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내렸나 봐. 아 이런 식으로. 와 애진데 이거? 애진.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야. 야 간다. 잘라버려 이씨. 됐어. 와, 일로 와. 깔끔하게 가꿔야지. 이젠 얘 어떻게 이걸로 이렇게 갈아버려? 죽이라는데? 아 됐다. 엄마야. 이미 구할 수 없다는 걸 안 건가? 로코스트가 된 거 아니야? 그러네. 새로운 여왕이 되고 있었네. I'm released. I'll die. They've seen to that. Katie. Come me close. Please. Reyna, please. JD. You can't ask her to. Don't. Just let me say goodbye. 야, 얘 너 강하다 멘탈. 어쩌면 오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을지도 몰라.
나한테 잡혀가지만 않았다면. 아직 남았어. 몇 개야? It's okay. 시신경 끊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말없이 저렇게 마무리 짓는 게 좀 더 현실적이네요. 그렇게 됐는데 뭘 둘이 뭐 얼마나 말을 하겠어. 그게 더 비현실적이야. 뭐야 저러고? 저게 뭐? 저게 무슨 마지막 있는 건가? 기어스 오버 4 모든 캠페인을 완료하셨습니다. 야, 기어스 오브 4에서 약간 끝나는 느낌이 아닌데? 약간 기어스 오버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가네. 왜냐면 베어드도 만났죠? 콜도 만났죠? 마지막에 다시 뭔가 복귀하는 그런 느낌. 피닉스도 뭐 죽은 거 아니에요. 피닉스도 살아있고 뭔가. 그리고 방금 저 여자의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팀원이 된 듯한 느낌이야. 이제 또 합류하는 느낌이고 기어스 오버 5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원래 기어스 오버 3에서 워낙에 깔끔하게 끝났었기 때문에 완벽한 엔딩처럼 끝났었기 때문에 5에서마저 아예 몰라 게임 제작진이 이렇게 생각했나봐. 야 이거는 우리가 다시 써내려갈 거 아니면은 하나 더 만들자고 다시 이거를 유저들한테 아직 로커스트가 살아있었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 내긴 좀 그건 더 예의가 아니다. 차라리 시리즈물을 더 만들어서 약간 2편 3편 내가지고 정말 최종작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후속작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왜냐면 액원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새는 풀스가 독점작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액원과 풀스 시장이 완벽하게 특히나 국내에서는 더 풀스가 잘 나가기 때문에 외국도 뭐 모르겠어. 스포츠 게임을 액원으로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기어스 오브 5가 나오기 전에 액원이 단종된다. 야 만약에 그래버리면 진짜 풀스로 넘어갈 수도 있어. 야 그러면 진짜 아니야. 그래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약한 회사는 아니야. 아 이렇게 아무튼 네, 끝나게 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기어스 오브 4는 좀 열린 결말로 다음 이제 후속편이
예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딱히 근데 예고한 것도 없어. 그냥 문장 하나야. 저 문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떡밥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아래 영상에 리플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고요. 자, 유튜브에서는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오늘부터 편집 들어가서 영상 뽑을 거니까 중간에 나오는 무비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만문 유튜브 기어스 오브 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우리 다음파 트위치 유튜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재 게임이어서 좀 암 걸리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좀 이해해서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작 콜 오브 듀티 혹은 그 전에 마피아 3 엔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떡밥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 영상이 있습니다. 아, 얘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만 여기서 나오네. 얘 결국 살아난 건가? 설마 감염된 거 아니야? 뭔가 얘도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야, 야, 제작진 찾아와 이씨. 이건 그냥 코믹 떡밥이잖아. 이건 떡밥이 아니라 그냥 코믹 영상이야. 추가 코믹 영상. 아, 아 그러네. 아, 이런 영상도 있네요. 예, 요거까지는 제가 이어붙이고요. 앞에 그런 부분은 설명한 엔딩 설명한 부분은 이제 앞에 조금 이제 넘겨보면 있으니까 그 부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어스 버퍼 조만문 유튜브 공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